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은 3, 2, 1 이겁니다. 요즘에 뭐 SNS 광고를 통해서 이런 거를 붙잡고서 대파나 고추 같은 거를 요 안에다가 놓으면은 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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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자,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푸드초퍼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야채 절단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5,000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참고로 유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따가 중간에 잠깐 뿅 하고선 중간 광고가 PPL이 잠깐 나올 겁니다. 자, 가격이 수동 같은데 그래요. 국내에서 파는 거는 비슷한 것들이 한 3만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렴하게 살 하려고 그냥 어떤지 써보고 하려고 샀는데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짠! 본체가 들어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날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약간 그 나루토에서 나오는 표창같이 생긴 녀석이 이렇게 칼, 날 세 개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표창이에요. 조금 멋있고 원형으로 돼서 가운데가 뭔가 좀 면도날처럼 파여있는 이런 톱날이 있는데 재료들을 슬라이스 해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톱날입니다. 얘는 이제 음식물을 좀 다져주는, 야채를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슬라이스 용 다지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이에요, 솔. 그래서 솔을 끼우면은 이렇게 켜면은 주방 청소 같은 거 할 때, 설거지 할 때, 오씨, 꽤나 힘이 세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간질간질하다 이거네. 감자칼 필러인데 야채 같은 걸 안에다가 집어넣고 요렇게 해서 눌러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칼날을 따로 뭐 딸깍 끼는 것도 아니고 좀 위험할 것 같긴 해. 까만 게 뭐 하는 건지 볼게요.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설명서예요, 영문으로. 아, 이런 거 긁어내렸을 때 쓰라고. 아, 마늘 같은 거 다지면은 여기 붙어있잖여. 충전식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좋아. 타입C로 뿅 하면은 여기에 충전 단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서 충전을 하면 되고 단자 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탁 막을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방수가 된다고 뭐 그런 거는 써있던데 100%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래도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기를 오래 사용을 하려면. 간단하게 얘네들 물로 한번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설거지를 하면서 느꼈는데 칼날이 꽤나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설거지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식기세척기나 뭐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조심하셔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슬라이스 기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슬라이스 날을 껴주고 깔때기처럼 생긴 그거를 이렇게 반대로 껴주고 위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돌아갈 거거든요. 재료를 이 안에다가 놓으면은 샥샥샥샥샥 쏜다니까. 괜히 이거 기대된다. 자, 갑니다. 렛츠 고. 아, 좋은데? 지금 이만큼까지 됐을 때는 손가락 넣으면 엄청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눌러주시는데 아, 요거 누를 때 또 감자칼이 여기 붙어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떼세요. 솔직히 감자칼 집안에 없는 분이 어딨어. 다 하나씩은 있잖아. 손으로 이렇게 잡다가 감자칼에 밴다니까 잘못하면. 자, 눌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튼튼하진 않네요. 너무 세게 눌렀나? 살살해야 되는데. 자, 렛츠 고. 하하하하하. 좋구만. 오호. 파가 두꺼운 걸 넣으면은 걸리네, 살짝씩. 마지막 좀 마무리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다. 어우, 눈 매워. 씨. 아까 얇은 거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처음에 파바박 되는 느낌이었는데 두꺼운 거를 넣으니까 살짝 기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칼질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하면 되니까.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나 잘하지 이거 칼질 잘 못하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못한단 말이야. 더 해보자고.
여기 이렇게 긁어낼 때 숟가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버튼을 잘못해서 띡 누른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내시고 힘들다고 기계가 찡찡대네요. 당근 한번 해볼까? 미리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근은 당근 안 되지 않을까? 얇은 쪽부터 해보자. 렛츠고! 두꺼워지니까 좀 힘드네. 얇은 데는 어느 정도 하는데요. 얇은 애들은 괜찮아. 근데 두께가 얘는 좀 어느 정도 두껍게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살짝 막히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힘들어. 조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스킬이 생기면은 요렇게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은 그래도 힘겨워하는 면은 있네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기능은 딱딱한 것보다는 뭔가 대파, 고추 요런 거 슬라이스 칠 일이 꽤나 작게 있잖아. 아, 마늘! 마늘 해보자, 마늘! 여러 개 한번 놓고 가볼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오호, 마늘 되네. 마늘 튀겨가지고 마늘 후레이크 만들기에는 또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쌈에 마늘 들어가는 그 슬라이스는 이 느낌이 아니잖아. 뭐 한 그런 느낌으로 좀 모양이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 다 으깨져가지고 마늘 후레이크로 쓰시기에는 추천. 한국인이 많이 쓰는 재료는 대파랑 고추. 딱 쓸만한 것 같아요. 좋아. 자, 이번에 써볼 기능은 다지기 기능입니다. 마늘부터 다져봅시다. 그냥 이렇게 한 몇 개만 놓고 갑니다. 야, 이게 더 좋다, 이씨! 그 다지기를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원시원해요, 느낌이. 걸그룹 빠은 그 다진 마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분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게 잘게 부셔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렛츠고! 둘. 셋, 추가해서 눌러놓고 아 봅시다. 큰 거 빼서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요렇게 다진 마늘 완성.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미니 믹서기 같은 느낌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은 믹서기에 마늘 놓고선 이게 다졌을 때 냄새 배는 게 없잖아. 얘는 배도 우리가 쓰는 메인으로 막 주스 갈아 먹고 이런 거에 마늘 냄새가 나진 않잖아요. 여기다가 따로 쓰면 서브로 쓰기에는 좋겠다. 당근을 좀 들어가게 그냥 아무캐나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썰게요. 막 썰고 한 두 개만 놓고 갈아 볼게요. 일단 이렇게 렛츠 고. 미안해요. 칼날을 안 넣었어. 자, 다시 당근 하나, 두 개. 당근은 당근 되게 이거는 근데 당근은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크니까 만두 하나씩 먹을까요?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네 개 넣고, 다섯 개 넣고 달리는 소리가 와우! 그 절구로 빠은 듯한 느낌이 아니고 잘게 부셔주는 느낌이라 볶음밥용이야. 캠핑장 가져가서 쓰기 좋겠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섞이면 좀 그러니까 할 때마다 씻어야 되는 게 귀찮긴 하네.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오, 잘 썰려. 고추 잘 다져줍니다. 되겠지? 양파도 괜찮아요. 다져줬습니다, 잘. 냉동실에다가 놓았던 그 짜투리 고기들을 좀 해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요 정도 놓고 일단 시작해볼게요. 고기는 조금. 된다. 조금씩 넣으면 될 것 같아. 되는 것 같은데? 힘겨워해요. 다른 뭐 야채를 할 때보다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넣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다져진 것들 보면은 다져지긴 해.
꽤 괜찮아. 다짐 6이야. 조금씩 추가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아. 결론은 조금씩 하면 된다. 꽤나 잘 다져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덩어리 하나씩 조금씩 있어. 자, 지금부터 도마를 꺼내서 표고버섯을 여기다가 놓고 당당당당당. 버섯은 확실히 흐물흐물해서 그런지 잘 된다. 얘는 좀 무리인 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임재훈입니다. 그만해라. 자, 양배추 어떨까요? 아, 좋아요. 잘 다져줘. 다용도로 슬라이스를 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다지는 기능이 있는 것도 좋았어요. 크기가 굉장히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작다 보니까 대가족이 있는 집에서 요리를 손질할 때 사용을 하시기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지만, 자취요리를 해서 드시는 분들, 캠핑 같은 데 가서 드실 때도 이동이 좀 간편하기 때문에 용이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채팅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해 보여서 한번 샀는데 사놓고 잘 안 쓰게 된다. 그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나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지도 않으나 유용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맛있겠다. 잠깐! 광고 타임! 연말을 맞아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되는 연말 브랜드 기획전!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내에서 연말 브랜드 기획전 배너를 클릭해서 보시면 수많은 할인 제품들이 보이는데 최대 70% 할인 플러스 추가 할인 코드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했던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옵션을 선택을 하고 즉시 구매. 지금 보면은 할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11,000원대가 나오죠. 여기다가 프로모션 코드에 RDKR1205 적용을 하면 짠! 이렇게 3달러의 추가 할인이 들어가서 7,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연말 브랜드 기획전에 많은 제품들이 8달러 이상 구매를 했을 때 할인 코드를 적용을 하면 선착순으로 3달러의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방문하셔서 필요하신 제품이 있다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2월 6일 오후 5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농협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70달러 이상 지불 시 5달러의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협카드 위크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아, 새우 맛있네. 아, 이거 맛있다. 라면 하나 딱 끓여서 같이 먹을까? 어. 좋네요.